가봅시다. 어? 얜또 뭐야 이거? 뭐지? 잠시만. 야, 이것도 뭐좀 불안한데? 이건 뭔또 새로운,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새로운 지랄이 지금? 아니야, 워킹데드는 지금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 왜 이러지? 와, 화나네. 무슨 이거 폭력성 실험하나 오늘? 오늘 무슨 몰카입니까? 와, 굉장한데 오늘 무슨 폭력성 실험해? 오늘 뭐 최고의 날인가 본데? 오늘 있잖아요, 무슨 오늘 뭐 몰카 아니지 오늘? 몰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뭔가 오늘 몰카는 뭐 그런 기분이단 말이지, 오늘. 뭔가. 방송 중에 원래, 그니까, 이게 막 되는데, 막 이런 막 튕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오늘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감지. 저걸 찍어. 됐어. 한번더 말리치면 이건 밀어버린다. 내가 경고하는데 이거 한번더 이자 하면 밀어버린다, 이제. 가자. 아까, 와우! 처음부터네? 굉장히 멋진걸. 저장된 게 없나? 아니, 별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언벌리버블! 뭐, 잘 되겠죠, 이제. 한번더 하면은 포맷 그 하드를 없애버리려고. 참 옛날 이게 또 게임 좀된 게임이요 또좀 연수가 좀 됐어요. 아노 1404 베니스 쳐보시면은 좀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시작합시다. 오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방송 후회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해돌라 그런 순간 아마 방송에서 사라질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개소리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방송은 그래요. 제 스타일대로 갑니다. 절대로 어림없으니 그런 걸 기대하거나 그런 걸 입 밖에 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숙청당해요. 시작합시다. 하라는 피해 복수 안 해! 캠페인이잖아 미친 안 해! 야 나갈 거야 안 해! 뭐냐 캠페인 안 해! 나는 10 자유게임 할 거야. 오늘 참 아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쇼타임이구만. 아주 훌륭한 날이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그걸 다 켜놓자. 전침에 켜놓고 그냥 해! 가자! 아노 1404 베니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뭔가 운이 좋으려고 액땜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누가 감히 나의 앞길을 막는가?
렉 걸리거나 좀 버벅버벅 거리시는 분들은 PC로 접속하시면 잘 보일 겁니다. 아니! 제가 돌리는 게임들이 옛날 게임이지만 명작들이 많기 때문에 PC로 보는 걸 권장합니다. 아마 제가 안 해본 게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이라도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제가 게임 자체가 매우 까탈스럽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은 하지도 않아요. 시작합시다. 출혈하라! 마침 제일 큰 게 있네. 바로 여기 정착하고 출발한다. 2010년 2월달에 나온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게임들보다 이때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자, 일단은 여기 도착하면 우리 넵튠효가 여기 도착하면 여기다 이제 부두를 짓고 여기서 이제 먹고 살 겁니다. 부두를 건설하라! 자, 지금부터 여기를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아주 싹 다 갈아엎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짓거리가 필요한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이어주고 나 확장 기지를 지어야 하니 자 벌목소 일단은 벌목소 한 개 벌목소를 두 개까지 지어야 돼. 그래야 이제 초반에 나무를 순조롭게 뜯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벌목소를 지었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해야죠. 아 그냥 싹 다 갈아버려? 됐어. 스팀에서 팔아요. 단지 이름이 틀릴 뿐입니다. 저도 처음엔 스팀에서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스팀에서 팔더라고요. 찾는 방법은 좀 까탈스럽습니다만 뭐 골드 에디션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먹고 삽시다. 어여쁜 백성들이 나는 어여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비엠이요. 비엠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띄우고 건설 시작합시다. 여기를 아주 그냥 새칸 모으듯이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자, 파밍 파밍! 제가 참고 리그레임을 메트로폴리스까지는 그냥 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개판됩니다. 나중에 개판이 됩니다. 물론 제 플레이가 상당히 조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하는 사람들로선 거의 다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짓는 게 나아요. 나중에 편합니다. 괜히 초반에 이제 막 이래 잡고 저래 잡고 이상해 잡으면은 곤란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고수는 아니고 그냥 좀 많이 해봤어요. 심심할 때 방송 안 할 땐 도대체 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할 짓 없으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게임을 찾는 게 제 낙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찾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계속 찾으러 댕겨요. 새로운 게임, 더 새로운 게임을 찾기 위해서. 솔직히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했긴 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저는 게임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진짜 게임 팬이라고 거의 자부할 만큼 게임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니 나는 게임하려고 사는 것 같아. 아무래도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계획적인 도시보다는 이제 마지막 이걸로 이제 마지막 태클 타서 다른 섬에 이제 계획 도시를 지어야 돼요. 이제 대성당을 지은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발전해야 됩니다. 사과조수가 필요하다는구만. 농장을 지어라. 뭐 이거 건설 자재비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캐! 어 나무를 빨리 캐오란 말이야 노예들아 이래라 노예야! 상당히 아기자기한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혹시 모르니 저장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중! 주징주징! 자 저장하고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동 저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자 됐어. 돌립시다. 이게 군사나 의사 나와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농민 테크리트 밖에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더 생겨요. 이제 뭐 성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가지 시설이 생기거든요. 그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밥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테크 타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농사도 짓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야들한테 더욱더 많은 세금을 뜯는다. 아재요 세금 가져오세요. 이빠이 뜯어가겠습니다. 자 한 턴당 172원씩 감사합니다. 적들도 쳐들어옵니다. 이 게임은 심시티이지만 전쟁을 치는 심시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섬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치는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투석기 만들고 병사들 보내서 싸우고 재밌고 신나고 멋지게 그냥 마장 뜨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게임입니다. 자 빨리 사과주스를 만들어내라고. 빨리 이빠이 만들어. 결국에는 나중에 꼭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은 진짜 그래픽이 멋있어. 아직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되면 질입니다. 이제 농담 아니에요. 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허접한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는 맛이 있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 엠파이어 토타워 보여주지. 엠파이어 토타워를 보여주도록 하지. 어부 작업자. 뭐야 이거? 뭐가 문제야? 물품은 짐수레나 생산업자가 수거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확장. 바로 확장. 이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거대하게 먹고 살아보자. 나는 거대한 도시의 영주를 꿈꾼다. 이게 현대시대도 있는데 2295원 꺼져! 야! 아 지금은 아 해야되나? 동맹유지 아니야 야 꼼 덤벼! 꼼 전쟁이다! 아직 군사도 못 뽑았네. 야 잠시만 빨리 테크 타야겠다. 잠만 바빠졌다. 야 빨리 테크 타야돼. 전마를 이번에 동맹조약 끊었어. 전쟁이다. 테크를 더욱더 빨리 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미친놈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선포하는군요. 아주 놀랍습니다. 자 농가를 밀어버리고 예배당 지어. 됐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층들이 나타날 때가 안됐나? 야야야야 좀 깎아줄게 빨리 성장하자고. 오케이!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진화할 겁니다. 맞다 이제 시민 생기면 이제 그거 해야돼. 항신료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자 무역 준비. 나는 항신료를 사겠다. 향신료! 안 파네. 아니야 퀘스트 수행할 상태가 아니야. 우리 시민 더 늘려갖고 더 먹고 살아야지. 아 전쟁이야 우린 원래 그래. 무조건 전쟁이야. 우리는 이제 집을 짓는 이유가 전쟁 더 많은 전쟁을 하기 위해 집을 짓는 거야. 원래 그래요. 자 3재배지 이게 잠깐만 3재배지? 자 일단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채석장. 오케이 채석장. 채석장을 하나 짓고 그 다음 이거 갖고 지어. 뭐야 이거 석재. 아 석재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구만.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3재배지 3을 재배하고
반대쪽에 뭐 짓지? 반대쪽에는 나무! 아니야 제재소! 제재소를 더 지어야 돼. 우린 아직 더 부족하다. 제재소 한 두 개 더 지어갖고 수급을 늘려야겠다. 그 다음 사가주 됐고. 아 잠 도구도 이제 슬슬 필요하네. 도구도 없네. 야 저기 가서 도구 좀 사와. 야 가! 출동! 이 커다란 거 못 친 배는 내가 나중에 살 겁니다. 이런 전함 같은 거는 나중에 살 거예요. 연장! 오케이! 연장 사러 가자. 자 빨리 크란 말이야. 더 빨리 크라고. 노예들아 빨리 일하지 못할까? 빨리 일해 노예들아. 막 씹 산업혁명을 거치란 말이야. 이래라 노예야. 이거 쭉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는 막 이래갖고 막 쭉 붙여놨는데. 자 됐고. 여도 한 칸 한 칸 맞네. 대충 맞네. 오케이. 야 빨리 크라고. 빨리 열심히 크란 말이야. 오 야 시민. 시민 두 개. 이뻐. 야 3 어떻게 됐어? 빨리 만들어 빨리. 야들 빨리 시민들이 옷 달라고 안 그래. 빨리 옷 만들어줘야 돼. 일해라 노예야. 시간이 없다. 아재요 뭐 좀 파세요. 보자. 목재 말고 연장 쭉 사와. 그냥 더 줘! 야 왜 연장 이거밖에 안 줘? 뭐 이거 풀어. 이거 뭐지? 쓸만한 조선공 진귀환 감사품 잠시만. 야 감사품 다시 한번 올려봐. 가져와 이거 두 개 사갖고 저쪽에 아라 황제한테 넘겨주면은 꿀 빨 수 있어 처음부터. 제발 가져오고. 나중에는 무역선단 또 운영해야 됩니다. 무역선 같은 것도 만들어갖고 이제 운영해야 돼.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생산되는 자원들을 팔고 필요없는 거를 이제 또 우리 쪽에서 또 팔고 여러가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승! 야, 아들 효과가 뭐야? 아, 야들도 연장 파네? 오, 저마들도 연장을 파는구만.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걸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다른 점 알고 계실까 하고 믿습니다. 자, 아랍한테 이제 또, 얘기하러 갑시다. 캬, 멋있다. 자, 이제 외교적 담판을 지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담판을 위하여. 시민! 240의 시민이 필요하다. 야 시민 빨리 더 많은 시민! 이런 시민! 자 빨리! 됐어 빨리 더 크라고! 막 열심히 크라고! 그렇지 빨리 막 산다 막. 오케이 자 나무도 더 수집하고. 멋진 광장이요? 아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야 우리 그냥 정착지야 지금. 아직까지는 사치를 부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스! 자 됐다 이제 전망 필요 없다.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다른 유목민을 이제 지을 거야. 자 이제 유목민 갑니다. 유목민 유목민은 어디서 살게 하지? 여기서 살게 할까? 좋아 일단은 옆에 바로 옆에 유목. 아 그런데 이것도 아예 하자. 이렇게 딱 해서 띄우고. 네 칸 띄웠나? 하나 둘 좀 많이 띄인데. 아하 이제는 이제 뭐죠? 네 칸 5칸, 6칸 맞나? 아닌데 7칸. 그렇지 이래야 맞지. 자 그리고 이거를 이어서
아, 여기는 이제 주택단지가 들어올 거다. 자, 이제 저기는 어, 새로운 주택단지가 저길 들어설 거야. 그 다음. 아, 유목민 주택은, 야, 씨, 면장 필요하네? 어, 극혐! 잠시만. 야, 유목민 주택은 연장이 필요하잖아. 야, 아직 이거 건설할 짬이 안 되네. 미안. 야, 아직 저거 건설할 짬이 안 돼. 이거 하나 늘리자. 보자. 다음. 어, 유목인은 이따가 사막 지역에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건물 나올 듯 했는데? 만져, 빨리. 야, 빨리 새로운 건물 내놔. 야! 막 증가시켜, 막, 어, 막. 아, 잠시만. 돈이 없다. 어! 쉣! 오늘 돈이 없어. 빨리, 크라고. 아, 나는 시민 다음에, 어, 그런 걸 얻고 싶다고. 자, 빨리. 빨리, 더 빨리 커! 빨리 크라고! 말을 안 듣는구만! 어, 강제로 만들어주지! 자, 확장. 마진 않을까? 에이, 설마? 망하겠어? 어, 되던 되겠지? 어, 설마 망하겠습니까? 자, 쭉 가서. 오케이. 야, 그래도 인구 지금 인구가 여기가 이제 500명 살고 있어요. 500명 중에서 농민은 240명, 그다음 시민이 300명이야. 제법 많네. 향신료 연장하는 거 도와주고 싶다고? 나중에 해, 친구. 어, 나중에 하세요. 이건 뭐예요? 어, 이거 선물이야? 오! 야, 선물 좋아요. 이제 유목민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유목민은 여기서 키우자. 어, 유목민 여기서 키우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선. 야, 본선 빨리, 야, 수도로 돌아와. 어, 수도 같지도 않지만. 500명이면 군청이야, 이제. 야, 아직 한참 멀었네. 아직 멀어서 더 커야 돼. 어, 이래 갖고는 안 돼. 더 커야 돼. 야, 600명 넘었다, 드디어. 어, 드디어 시민이 600이 됐다. 어, 드디어 이제 시민이 600. 어, 아직 멀었어요. 아, 이제 백성이 600. 아직 성 지으려면 한참 남았다. 중동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서양입니다. 중동은 저어서 지을 거야. 여기다가 야들이 이제 중동 건설! 놀랐구만. 장터 좋았어. 자, 중동 개척을 시작한다. 어, 정말 미친 소리지만 이제부터 중동 건 어, 개척을 시작한다. 소규모 관제시설. 어, 관제시설을 지어야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